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입니다. 영상 제목,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하면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평생 집에서 밥 먹고 TV 보려고 태어난 것 같진 않은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보통 결혼 얘기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좀 뻘소리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면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 후회의 데미지가 크죠? 여러분, 결혼 안 해서 후회하는 게 데미지가 크겠습니까?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잘못된 결혼을 해서 겪는 후회가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후회를 하더라도 데미지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외로운 후회.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못하면 외로운 후회잖아. 내 짝을 찾지 못했다는 외로운 후회인데, 이 외로움은 어느 정도 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결혼을 잘못해서 겪는 후회는 사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데미지가 너무 커요. 외로운 걸 초월합니다. 정말로. 사실 나이 먹으니까 외로운 건 별거 아니에요. 내가 겪어보니까 외로움이 익숙해지면 그냥 뭐 저축한 거그 정도야. 이게 막 진짜 뼈에 사무실 정도 아니면 정말 일상생활이 뭐 불가능할 정도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 누구나 외로움을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착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같이 살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유부남 분들 외로운 분들 많거든요. 생각보다. 밖에 나와서 이제 하루 종일 돈 벌고 가족들하고 이제 대화도 안 하고 잤다가 바로 출근하고. 그래서 뭐 일상적인 대화가 거의 없는 분들도 많이 있고 집에서도 이제 와이프는 이제 자식들만 챙기다 보니까 그 외로움을 느낀 사람도 많아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어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야,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데 그래도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합니다. 586 딜러 분들이. 아, 그래서 그렇게 후회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하고 그렇게 많이 싸웁니까? 평소에 우리한테 후회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는데 해보고 후회하라고요. 그 본인같이 사시라고. 아, 저는 싫은데. 아니, 차라리 그런 말 하실 거라면 자신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좀 행복한 모습,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뭐 사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좋은 배우자 만나면 너희 어머니 봐라. 가정 잘 챙기고 가족들 잘 거느리고 하잖아. 나도 뭐 너희 엄마 아직까지 좋아하고 열심히 살고 그러고 있잖아. 그런 모습 보여주면 뭐 저런 말할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가정사를 보면 정말 부부금슬이 좋은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결혼은 솔직하게 말하면 뭐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잘 사는 게 맞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배우자를 만났을 경우에는 정말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것을 다 날릴 수 있어요. 데미지가 큽니다. 사실 여자보다 남자 쪽이 데미지 더큰것 같아. 뭐 좋은 여자와 결혼하면 저는 결혼 생활 좋다고 보는데 뭐 결혼하신 분도 아실 거예요. 정말 좋은 여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하신 분들도 야 결혼 잘 생각해라 내 꼴나기 싫으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결혼하기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난 연애만 하고 끝낼 거다. 예, 과거에는 한 4년 5년 전만 하더라도 유부남 분들이 야 혼자 사는 게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냐 혼자 사는 게 외롭다니까 결혼하는 게 최고야 좋든 싫든 간에 결혼하는 게 최고라니까 이렇게 얘기한 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결혼하신 분들 마저도 야, 결혼 정말 신중해야 된다. 정말 멀쩡하지 않은 사람도 많다. 나도 결혼하고 힘들게 살고 있어. 가끔 현타가 많이 밀려와. 이렇게 평생 살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난다.
혼자 살 때가 참 좋았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결혼해보니까 오히려 누구를 책임 안 지고 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너무 가장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그렇다고 뭐 이걸 보상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결혼 안 했으면 이렇게 쇠가빠지게 일하지 않을 거 아니야. 내가 왜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걸까? 이렇게 얘기하는 유부남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확실히.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설거지론과 마통론이 이제 불거지면서 본인의 결혼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 내 배우자가 설마 마통을 뚫은 사람이 아닐까? 내 배우자는 정말 좋은 배우자가 많을까? 좀 의심하거나 아니면 좀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확실히. 그래서 이런 말이 과거보단 안 나와요. 정말로. 한평생 집에서 밥 먹고 TV 보려고 태어난 것 같진 않은데. 아니, 무슨, 결혼 안 하면 다 이렇게 삽니까? 결혼 안 하면 뭐 집에서 TV 보고 아무것도 안 해요? 누가 이렇게 삽니까? 누가? 아니, 누가 한평생 집에서 TV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해요? 본인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뭐, 결혼 안한 사람은 정말 집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해? 나 이랬던 적이 없어. 누구를 무슨, 결혼 안한 사람들이 무슨, 방구석 여포로 합니까? 페인으로 합니까? 바빠요! 취미생활 많으면 바쁘다니까. 집에서 시간이 없어. 요즘에 TV를 누가 봐요? 어? 대도 안한 프로그램 많이 하는데. TV 안본 지가 나도 거의 10년 다 돼가. 밥 먹을 때 말고는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TV에서 보여준 프로그램이 힐링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줘요. 말도 안 되는 걸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요즘에 TV 앞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살아도. 그러니까 이제 결혼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 해보고 후회, 안 해보고 후회할 거면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가 아니라, 안 해서 후회하는데 그 데뷔작이 크게 나올 것 같으면, 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꼭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우리 아들에게 결혼하려면, 네 돈으로 해라고 합니다. 전 아들 결혼 비용 해줄 마음 없습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원룸에서 시작해도 된다면, 하라 합니다. 아파트 찾으면 하지 마라 합니다. 정신이 건강한 여자, 남자의 미래를 보고 하는 여자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혼자 살라고 합니다. 잘못 만나면 평생 골병. 뭐 좋은 말인데요. 진짜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대로 자녀한테 교육을 시키면 자녀분은 결혼 못 합니다. 내용은 좋거든요. 이 댓글 다신 분. 내용은 정말 좋아요. 결혼할 거면 네 돈으로 해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사실 이것도 좀 웃긴 하거든요. 우리나라 결혼 웃긴 게 결혼할 때 너무 부모님만 손을 많이 벌려. 정말. 진짜 이것저것 많이 벌린다니까?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녀들 출가시키고 결혼시키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힘들게 사시거든. 저는 그런 것도 좀 부조라고 보거든요. 내 결혼을 뭔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모님 노후자금 건드려서 그 비용을 빼서 집을 사가지고 결혼한다는 거. 그런 경우는 정말 많거든요, 대한민국에. 전 아들의 결혼 비용 해줄 마음 없습니다. 좋은데요. 근데 아들이 만약에 좋은 직업 못 가지면 돈을 제대로 모으지 못한다면 원룸에서 시작해야 된다면 하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자 중에 원룸에서 결혼생활 시작할 여자가 없어요.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생각보다 눈이 높아요. 예. 자기 능력치에 비해서 눈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실은 원룸 월세도 버거운데,
결혼생활 시작하려면 아파트에서 시작을 하길 바라는 여자들이 많아요. 아파트 찾으면 하지 마라. 그럼 하면 안 되겠네요. 못 하겠네요. 대기 아드님은 이제 결혼 안 하고 사셔야겠네. 장난같이 들리겠지만 진짜입니다. 아파트 찾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여자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많아. 정신이 건강한 여자, 남자의 미래를 보고 하는 여자 선택하러 갑니다. 죄송하지만 정신이 건강한 여자가 정말 많지가 않아요. 요즘에 여자분들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잘 들으세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정신이 내가 봤을 때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겉은 멀쩡한데. 겉만 멀쩡해. 남자의 미래를 보고 하는 여자. 근데 남자도 여자의 미래를 봐야 돼요. 근데 여자의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래가 없고 현재만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댓글 다신 분이 나이가 있는 분 같은데, 죄송하지만 지금 이 댓글 적어주신 대로 원하시는 그런 여자분이 정말 없어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남자의 미래를 보기보다 남자의 돈을 보고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속물덩어리.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런 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여자분들 기분 나쁠 거야. 근데 그런 분들 많은 건 사실이잖아. 지금 여자분들 결혼 못 하는 게 자기가 가진 능력치보다 너무나 많은 걸 바라기 때문에 결혼 못 하는 거거든요. 남들이 이제 그런 걸 거부하잖아요. 그런 여자와 살면 불행하니까. 아니, 나는 이제 여자분들이 만약에 돈을 좀 모아놓고, 우리가 돈 반만씩 부담해서, 아파트 뭐 전세라도 가져가면 누가 말려? 근데 모아놓은 돈은 없으면서 아파트 가겠다고, 그 아파트 비용을 남자한테 해달라고 조르니까 그게 문제 아니에요. 정작 자기들은 아파트 현관 살 돈도 없으면서, 현관 공간도 사들일 돈도 없잖아, 이게.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해. 여자가 모은 돈이 없고 지원 못 받으면 아파트 얘기를 할 자격이 없어. 근데 그런 사람이 아파트를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른다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적어도 여자분이 아파트 가고 싶다고 하면 아파트 전세 자금의 한반 정도 집안에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면 얘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 택도 안 되면 얘기를 꺼내면 안 돼.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내가 그만큼 속물입니다. 내가 그만큼 정신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댓글 다시 분 안타깝게도 그런 여자들이 많습니다. 결혼 시장에서. 그래서 요즘에 남자들이 여자분들하고 연애하다가 결혼 문턱까지 가다가 깨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자가 너무 많은 걸 바래서. 아니면 내가 결혼하려고 이제 여자를 좀 알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빚이 있고. 취직 목적으로 결혼하려고 하고 마통들 먹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 이제 걸리면서 결혼이 파토 나는 거 파혼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아마 이 댓글 적어주신 대로 이제 자녀분한테 말씀하시면 자녀분은 결혼 못할지도 몰라요. 어떡하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지, 진짜? 어떡하다가? 지금 젊은 사람 돈이 없는데, 아파트 값은 정말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아파트는 안 된다. 이러니까 대한민국 혼인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떨어져도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혼인율, 출산율 떨어져도 괜찮아요.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면, 까짓 것, 바닥찍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댓글 적으신 분 말대로
괜찮지 않은 여잔가 여자하고 이제 결혼할 거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분들도 좀 달라져야 돼. 그냥 물소 본능으로 어떻게 결혼하고 보자 이게 아니라 개념이 좀 나쁘면 그 사람 아예 여자로 보면 안 돼. 끝까지 잘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라내야 됩니다. 끝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